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스무 살이 되는 거라 설레는데요. 그래도 미성년자로 한번 1년 활동해보니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10시 되니까 막 나가야 되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해서 네! 나가고 제가 밤고구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약간 그렇지. 저는 밤고구마를 좋아해요. 꿀고구마가 좋아. 물 좀 가져올게요. 저는 꿀고구마 좋아요. 약간 진짜 겨울한 찐득찐득. 오 맞아. 딱 했을 때 꿀나무. 물기 아니고 꿀기. 저희 엄청난 훈훈한 가족 채팅방 한번 제가 자랑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저의 오늘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너무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행복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 보냈고 가족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되줬거든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따로 이제 인스타 이렇게 해놓은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혜령이랑 찍은 사진도 올려야 되고요.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또 같은 날, 근데 이때 레드카펫 착장과 저희 레드 의상 착장도 있으니까 이건 오늘 올라가려나? 저희가 이날 2020날 버킷리스트를 패서 찍었거든요. 둘이 이렇게 장난으로 우리 둘이 커플룩이다 이러고 막 찍었거든요. 그래서 장난으로 이렇게 저 혼자 깨발라가지고 육지들이 우리 보고 싶어 하고 심심할 때 이렇게 올려줄게요 선물로 이렇게 하고 제가 갖고 있었는데 아직 이거 말고도 올릴 사진 너무 많아서 뭔가 겨울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뭔가 여름 때 올려줄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업로드를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좀 특별한 학사모예요. 이진이 특별하니까. 안녕하세요. 바다나라에서 온 예징어예요. 예징어 잘 어울린다. 예징어. 네,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저 유나가 금발일 때 핑크 펄을 입고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유나가 지금 누구지 했는데 유나인 거예요. 딱 붕어빵을 들고서는 그 핑크색의 머리띠 금발 머리 애가 붕어빵을 이렇게 거의 미녀와 미녀는 괴로워급이었어. 붕어빵을 많이 썼단 말이야. 있지. I love myself. 뭐 어디 갔냐? 절대요. It was big ear for me. It was big ear for me. 올해는 제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던 해를 big year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It was really fulfilling year. Fulfilling이 보람차다 이런 건가 봐요. Fulfilling. Feeling 느껴. 근데 뭐 어떻게 full 가득 차게 느끼는 거죠. 그게 보람차다. 야 이거 하니까 한참 나갔다. 왜냐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
저희가 생방송을 시작하면 올해가 지나요. 12시 전에 예지의 영상을 남겨놔야 돼요. 2019년 예지야, 올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잘 가, 20살 예지. 야, 뒤돌아! 뒤돌아, 막 춤춰! 막 빨리 막 춤춰! 2019년 예지 안녕! 잘 가! 2020년도 화이팅! 바이! 우리 아빠가 대단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너와 막내 잘 어울려. 아니 이제 나 완전 저 맞았는데. 너 완전 막내인데? 근데 우리 애기 완전 막내인데? 진짜 싫어. 근데 제가 맏언니 베이비. 아니 내가 맏언니였어도 근데 제가 맏언니였으면 좀 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유나의 텐션을 동생들이 못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하고 있어요. 화이팅! 하나가 넘어가니까 되게 설렌다 되게. 그래? 나 되게 설레. 심장이 아 체력이랑 심장이 진짜 막. 심장 안 보이겠다. 좀 뛰니? 아니야? 얘랑 심장이 있어 너. 야, 근데 내가 좀 심장이 좀 잘 안 뛰어. 2020년 빠밤빠밤. 2020년이 왔습니다 드디어. 2020 왔는데요. It was a really big year for me. 계속 말하세요. So, 오, 유나 오늘 배고 썼네? Yes. Can you say something to our global fans all around the world? Yes. It was a really big year for me. So I'm so happy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Nikki. Love you. 1월 1일. 와, 1월 1일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장미야. 그건 언니들 입은 원래 만나인. 아 그런가요? 그러면 기대할게요. 기대.